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또는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오늘 환율 변화가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 봐야 되고요. 의미 있는 변화는 있었습니다. 원달러.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환율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수 부분은 지금 계속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에 보시면 국제 경제에서는 뭐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잠시만요. 요거 기준금리,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19개월째 동결입니다. 경기가 둔화된데도 계속 동결을 하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지금 그 중국 그 짱깨들의 그 위안화가 계속 강세죠. 지금 이걸 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경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중국 쪽에서도 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예. 그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지금 2대1에서 나온 거거든요. 파월이든 브레이너든 미 연준 공경에 처할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 예,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예, 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리거가 돼서 증시에 아니면 전 위험 자산 시장에 급 변동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보시고요. 여기 있네요. 예, 기준금 동결. 자, 금리 인상 당겨지면 미증시 타격.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말은 뭐 저기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지금은 상당히 위험, 엄청나게 위험 구간에 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파악 좀 하시고요. 자, 한국 국채 3년물입니다. 오늘 팔았죠.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시작인데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은 주체는 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팔았고, 자, 그 다음에 10년물을 보시면 10년물은 또 샀어요. 예, 사면은 음봉이 나오겠죠. 예, 자, 10년물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급등을 했죠. 누군가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웃기지 마 그러더니 다시 또 말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외국인입니다. 아까 3년물 보시면 네, 3년물 팔았죠. 네, 다시 또 팔기 시작하죠. 이유는 단기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아무튼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RSI 값이 70 과매수 갔다가 아직은 과매수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74를 가리키고 있고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은 아까 또 말씀했지만 샀어요. 이것도 웃기죠. 네. 그래서 음봉. 네. 자, 음봉.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거시기 하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급등을 한 이후에 누군가는 인위적으로 또 샀다가 다시 웃기지만 하고 좀 살짝 또 저점을 높여놓는 상태.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중에
주택담보금리라든가 회수세 금리들이 다 오르고 있죠. 진짜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보시면, 아주 눈곱만큼 팔았네요. 그죠? 그러면, 은봉이 나왔을 확률이 높죠? 그죠? 외국인들. 외국인이 아무튼 달러도 주락벼락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R 값 보시면, 자, 보세요. ADR 값이 68이에요. 심리는 진짜 꽝이거든요. 하락 종목수가 많아요.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2%, 코스닥은 떨어졌고요. 0.9%.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몇몇 종목, 삼성전자와 시총 상위 종목들만 올랐단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죠? 누군가 또 조작이 또 들어온 겁니다. 보십시오. 장이 좋으면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심리는 낮아졌어요. 자, 코스닥 보시죠. 79로 내려갔죠.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습니다. 얘는 은봉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잘좀 보시고요. 지금 선물도 지금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변곡 구간에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빅스입니다. 오히려 양봉이 생겼어요. 지금 이 저점을 지키는 거 보십시오. 지수 올라간 만큼의 풀콜 옵션에 큰 변동은 없지만 오늘 양봉이 생겼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코스피 삼성전자 환율입니다. 1185원. 그러면 오늘은 삼성전자만 튀었어요. 코스피도 좀 오르고. 그 상태에서 1185원. 좀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드시죠? 이거 좀 이따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 이제 문제인데요. 자, 파동을 보시면 자, 1파, 2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여기 박스권.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3파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게 자, 파동상, 이거 후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파동은, 여기 넘어서, 자, 여기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 부분, 3120 정도, 이게 간다면, 그거는 좀 다시 봐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파동에 관한 거좀 자세하게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금 3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계속해서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아직까지는 반등치 매도 전략이다. 그죠? 3013, 3000을 회복을 했는데, 요거, 흐름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박스가 계속 늘어질 수도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코스피, 이동평균을 보겠습니다. 자, 120, 자, 60, 여기 20, 오늘 21선과 5일선을 뛰어넘었죠. 가격은. 근데, 자, 26, 5일선. 아직도 역배열입니다. 아직도 역배열. 그래서 지금 가격만 지금 올라간 상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음봉은 뛰어넘었고요. 자, 여기 음봉과 여기 음봉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인 여기입니다. 요거. 3050.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 고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죠. 그래서 요게 박스권이란 얘기예요. 요 박스권. 보이시죠? 요 박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좀 다시 또 상단에 온 겁니다. 자, 하단 여기 상단. 그래서 3050. 여기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 61선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박스가 얼마나 늘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세력들에 의한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가 고점이죠. 3316. 자,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가 이제 반등을 준 건데 여기 보면 23.6%,
38.2% 이렇게 있는데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작년 3월 여기 저점 기준입니다. 예. 여기에서 여기 고점까지.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네, 어떤 저점을 찍고 고점까지, 자,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죠. 이렇게 한동안 조정이 들어옵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은 자, 어디까지 내려온다?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네, 보통은. 그래서 61.8%, 2160. 자,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는 범위가 여기일 수도 있고요. 23.6%, 2876. 네, 근데 거기 2900이죠. 예, 네, 거기서 지금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모습이던가 아니면 자,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긴 좀 심한가요? 예.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아시겠죠? 아주 전형적인 하락 패턴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지금 살짝 반등이 들어온 게 더 갈 거냐, 이 문제죠. 네, 그건 조금 힘들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 61.8% 2160을 만약에 얘가 붕괴한다면, 예, 붕괴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파동보다는 더 세게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흐름, 네, 61.8%, 원래 이제 파동상에서 되돌림 비율인데, 네, 예,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며칠 더 지켜보면 되겠죠. 오늘 1.4% 정도까지, 예, 상승한 모습입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럼 환율은 어떤가 오늘? 환율은요, 오늘 20전 빠졌어요. 20전.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만한 환율의 환경이었나? 아니거든요. 네. 자, 세력들이 붙은 겁니다. 세력들이.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주봉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참 드물거든요. 여러분들. 예,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거 드문 겁니다. 이런 거. 예. 대부분 어디까지 왔다가요? 예, 마이너스 0까지 왔다 갑니다. 예. 0을 찍고 가요. 이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턴하는 경우가 진짜 드물어요. 그만큼 이 환율 파동이 무지하게 지금 센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환율이 안 죽었어요. 근데 오늘 널뛰게 한다?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자, 제가 그리는 환율 파동을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요거 일부러 제가 안 고쳤어요. 보시라고. 예. 자, 요게 1파죠. 예, 요겁니다. 요게 2파입니다. 요거예요. 예. 3파, 요때는 제가 예상을 했어요. 얼마? 2000, 네, 막 1210원까지. 근데 얼마였어요? 1200원이에요. 10원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10원 차이가 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왔죠. 요거. 예, 38.2%입니다. 3파에 대한 되돌림 정확하게 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1200원에서 1164원. 네, 70원이 아니라 64원. 자, 이렇게 됐어요. 거의 맞았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5파 남았네요. 그러면 요 1파 길이만큼만 간다고 치면은, 네, 하나 더 있는데 이 파동에 얼마? 61.8%일 수도 있어요. 5파가. 근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1230원이 나와요. 1229원. 네, 정확하게 1229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예요? 예, 오늘 1185원. 아직도 좀 남았죠? 1185원. 네,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빠질 리가 없어요. 오늘 20점 빠졌는데 지수가 1.4% 올라가요? 그거는 누군가는 개입을 했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환율을 잘 보시라. 환율. 자, 보세요. 지금 전환선 위에 있죠.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대 위에 있고
자, 후행습관 몸통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 수요일 날 이쪽 밖으로 또 나와요. 캔들 위로. 그러면 다시 여기 지지만 하더라도 뚫고 나오면 어때요? 또 상승 추세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된다. 지금 환율 이쪽에 붙은 세력들은요, 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세력, 아니, 만만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왜 오늘 장난을 쳤을까? 예, 삼성전자를 가지고, SK하이닉스 가지고,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환율 쪽에는 아주 큰 변동이 없었는데, 주식시장만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주체별 매매를 보면 개인이 털렸죠. 팔았습니다. 1조 3천억. 자, 외국인 많이 샀죠. 8천억 가까이. 자, 기관도 샀고. 근데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7,900계약 샀습니다. 예. 일부러 땡긴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시장 투자 종합에, 예, 지금 보면 금융 투자애들이 들어왔죠. 네, 연기금 뭐 별로 안 샀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지금까지 9월달 예, 가장 많이 샀네요. 예, 가장 많이 샀습니다. 예, 코스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차익, 그 다음에 비차익. 네, 자, 선물도 상당히 많이 샀죠. 네, 이때만큼 샀네요, 그죠? 자, 콜, 네, 그 다음에 풋, 똑같이, 그 다음에 미니, 예, 샀습니다.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자, 1조 원 지금 있고요. 한 달 동안에 누적, 기관 3천억, 개인이 오늘 많이 팔아서 1조 7천억. 네, 자, 증시 자금 보시면, 11월 18일, 예, 984억. 자, 융자잔고 안 들어오고 있죠? 23조 5천억. 네, 자,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SK하이닉스 7% 올랐는데 외국인들 230만주, 기관 150만주, 개인거 다 털렸습니다. 자, 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차트를 보는데 제가 요거 며칠 전부터 요거 설명해 드렸죠. 피보나치. 네, 자, 고점, 저점. 자, 여기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후행스팬 통과하면서 올라왔죠. 자, 그러면 구름대 통과했고, 자, 200일선 지금 저항 받은 겁니다. 플러스 50%. 고점 대비 되돌림 50%. 예, 걸려있죠. 오늘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0일선 극복하고, 50일선 극복하고, 61.8%. 자, 얼마냐? 12만 7천원까지 올라가든, 한 가지. 자, 여기 저항받고 계속 계기다가 횡보하든, 아니면, 예, 바로 여기서 또 꺾여져 내려오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요즘 매매하는 형태를 보면 연속적이진 않죠. 얘만 조금 연속적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자, 앞으로 지수는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얘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열어놓는다. 12만 7천원까지. 12만 7천원. 예.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조금 여기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예. 지금 전혀 저거랑 다른, 예, 환율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5% 올라갔죠. 삼성전자 570만주, 300만주. 예.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 여기 보시면 121선 있고요. 자, 구름대 여기 상단 있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예, 요게 뭐냐면, 예, 요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기 하고요. 요게 뭐냐면, 갭입니다, 갭. 여기. 갭으로 떨어졌던데요. 거기 지금 딱 걸리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요 갭. 떨어졌을 때, 여기.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여기거래량들어왔고외국인들좀들어왔고기관도들어왔죠. 자그다음에추세는보니까자상승으로지금전환이되고있죠요거예여기도올라가고있고여기도올라가고있고예당분간올라갈것같은데예또여기갭이있죠그다음에구름대있습니다자어떻게될지는좀더지켜보자자그러면일목균형표상으로는상승으로방향을튼겁니다삼성전자자기준선전환선위에후행스팬캔들위에예그렇지만위에저항과의싸움이어떻게될지거기가관전포인트가되겠습니다잘보십시오그래서추세는전환했지만여기박스권또돌파까지했기때문에상당히셀걸로지금보고있지만과연이게연속성이생길지는두고보자네자그리고나서다른종목들은다별로예요네두종목만지금센모양이고요자코스피입니다자코스피같은경우는자기준선위에지난주금요일하고완전다른모습이죠기준선위에전환선위에후행스팬캔들몸통그다음에구름대저항네지금이러고있습니다추세는아직까지도비추세자 LRS 면지금살짝이제플러스쪽으로돌아섰다자과연이게추세적으로올라갈지는지켜보자아까도말씀을드렸죠뭐라고요이박스권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박스권잘보셔야되고그리고또웃긴거는오늘거래량이없어요예이러면별로라고그랬습니다예잘좀보시고자코스닥오늘예하락장악이됐네요네거래량좀터지고요그래서여기를고점으로해서예여기가예저항이되는거죠예못올라가고얘는오늘마이너스 0.9% 예다르죠코스피 1.4% 플러스얘는마이너스자그래서코스닥도뭔가변곡의구간에와있고자그다음에코스피는과연갈지못갈지는두고보자네뭐그정도입니다오늘뭐올랐다고해서뭐이게추세적으로막올라간다그런표현을쓰기는조금거시기하다그다음에옵션포지션추정을보시면자풋옵션입니다자여기기준가390으로했을때 372.5 밑으로보시면네외국인들다하방에배팅이되어있죠자개인은매도쳐놨고그죠예여기근데여기는아니죠그죠예여기는기관만이렇게해놨다자그다음에예콜외가를보시면없어요큰특징적인게그죠안보이죠그러니까하락에집중하는모습이다외국인들이자그다음에풋네얘는또추세적으로내려오고있네요저점은이탈안했지만자그다음에콜네콜은이제상승의발판을마련하고있는데예구름대모양이있다여기에네저항이만만치않겠다예그렇게보시면될것같고자푸콜레이시오거래량네콜이우세했고요거래대금예콜이많이우세했습니다잘좀보시고예그래서자이렇게좀박스권예그다음에이제코스피200중요한코스피200입니다자다시보겠습니다지금보시다시피여기자1월달부터여기박스권그죠네여기이탈했죠여기박스권네자그러면자박스권이탈이후에계속해서저뭐죠예횡보했죠자여기또상단또여기사또상단그죠예자여기또하단이렇게있습니다자두개의박스가형성이되어있고요자여기를뛰어넘느냐그래서400을넘느냐오늘얼마예요 399.07 입니다예아직못넘었죠네거래량일부들어왔고요LRS 만올라갔고아직추세는확실하게상승으로잡은건아니다예자그러면이박스권을돌파해서자위로올라갈것이냐예자그게이제관건이되겠죠내일이중요한날이네요그죠내일이아니면여기서이제머물다가다시내려올것이냐그다음에여기있는요추세선 61.8% 라인중요하지요예좀붕괴시켰다가저항받고내려왔다가다시올라간거죠예잘보십시오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치열한 싸움을 여기서 지금 이루고 있다. 400에서 380 사이. 네, 400에서 380 사이. 자,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네, 자, 전환선 기준선 위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예, 지금, 네, 상승의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위로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매도 세력과 또 매수 세력 간의 또 싸움이 또 붙기 시작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갭까지 떴기 때문에 상당히 센 매수세가 들어왔다. 뭐,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도 똑같죠? 모습이. 네, 똑같습니다. 과연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예, 뭐, 매수 거래량 크진 않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오늘 그래서 9,798계약 외국인들 잘 판단하시고요.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이유는 나중에 제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예, 여기 고점을 살짝 넘었네요. 5.5%. 여기가 5%거든요. 예. 그래서 딱 400 찍었네요. 400. 예.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고점이 400.05인데 예,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400.15입니다. 예, 15. 예, 거래량은 나름 평균 정도 들어왔어요. 뭐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연결 차트를 보시면 네, 외국인들 20만 계약. 예. 자, 그 다음에 뭐 추세는 아직 예, 확실하게 상승으로 전환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60일선. 네, 60일선에 이제 걸쳐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올라갈 거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자, 200일, 120일, 60일, 20일, 5일. 5일이 살짝 올라갔네요.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어떤, 지금, 상승으로의 전환 모습이 과연 나올까? 아, 한번, 피보나치 한번 좀 찍어 보겠습니다. 요거, 피보나치. 자, 여기서 네, 피보나치를 찍어 봤더니 예, 요 38%가 여기거든요. 여기 403.403입니다. 403. 예. 그래서 거의 근처에 와 있는데, 자, 고점에 대해서 저점, 자, 되돌림 403까지 찍고 내려올지는 네, 봐야 되겠죠. 여기 저항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올라가더라도 403, 더 올라가면 410, 요거, 그 다음에 61.8%는 417, 여기까지. 자, 바디가 3개예요. 요 3개 꼭 기억하십시오. 자, 403, 자, 410, 417입니다. 예, 그 417은 201과 121, 그 다음에 403 요 근처는 61, 네, 요렇게 있다. 네. 그래서 항상 가능성도 위에 열어놓으셔야 된다. 왜? 왜요? 항상 하락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등도 하고 막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 꼭 참고하시고, 요거는 좀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남겨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고요. 그러면 이제 포지션 추정이 중요하죠. 자, 외국인들이죠. 요거는 일단 개인부터 볼까요? 자, 개인은 9월 9일, 자, 포지션이 이상해요. 그죠? 지금 400인데, 400이면 여기죠? 자, 상승하면 마이너스. 자, 하락해도 뭐 큰 차이가 없죠. 예, 포지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네, 여기도 매도죠. 네, 완벽하게 매도. 그죠? 매도 포지션. 자, 하락하면 플러스. 자, 상승하면, 조금 마이너스. 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외국인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얘네들이. 무슨 뭐 장난을 치는 거지. 1조 1000억 원 정도 9월 9일부터 팔았는데, 자, 요 400을 기준해서, 자, 지수가 올라가면 플러스. 자, 내려가면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올라가죠. 자, 이거에 대한 해설을 좀 보시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죠. 요거랑 많이 닮았죠. 자,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 자, 내려오다가 다시, 예,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죠, 요거? 예.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는 아니죠. 옆으로 긴 건 아니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요 모습인데, 자, 지수가 적어도 횡보하지 않고,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예, 취하는 포지션이다. 이런 전략은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변동성, 오늘 변동성 위로 엄청났죠? 급격히 커질 때 유용한 전략이며, 분석 당시에 시장 변동성이 어느 국면인지, 예, 이런 것도 확인하기엔 뭐 쉬울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모습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모습과 똑같다. 그러면 변동성이 커진다. 예. 위든 아래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거고요. 개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잡았는지 모르겠고, 추세는 뭐 크게, 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접어든 것 같진 않고 애매한, 예, 그런 구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뭘 본다? 환율을 보면 됩니다. 환율. 네. 자, 금리도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예, 공부 철저히 좀 하시고요.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채널은 공부 채널이고요. 각자 자기에 맞는 신호를 찾는 신호 채널입니다. 자기가 찾으십시오. 예. 저는 계속 던질 뿐이고요. 예. 제 거에, 예, 매몰돼서 한쪽으로만 하시면 큰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제 영상은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